예, 많은 분들 이 코너를 통해서 도움 받고 계시죠? 시세 포착. 송동현 대표께서 제약바이오 주목한다고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메디포스트 말씀 주셨는데 둘다뭐 목표가 넘어서 네. 간략하게 AS 해주셔야겠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99% 수익 달성 중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 기대감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데 우선은 가장 확실한 좀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 그렇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또 시세를 이끌어 갈수 있는 네, 그룹주가 또 셀트리온이고 관련된 또 지금 뭐 램시마라든지 허쥬마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품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들. 네,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또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진단 키트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프리미엄을 얻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차익 실현할까요? 이제 메디포스트도 사실 오늘 오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흐름들이. 근데 이제 금일은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쪽이 흐름들이 갑자기 차익시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존에 개인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워낙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익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전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는 오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근방에서 매도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그 플랜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메디포스트 사실 목표가는 넘어서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못 파신 분들이라면 이 추가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이 본론인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보시면, 자율주행 섹터 굉장히 핫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또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를 또 도전을 한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된 자율주행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현재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그의 어떤 분위기에 맞게 자율주행 섹터 쪽한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일단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종목은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론텍은 우선은 자율주행 섹터 에 속해 있는데 다소 아직은 덜 알려진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트론텍은 아주 강점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되어 보니까 지금 주요 취급 상품이 이제 반도체 그리고 D램, 랜드 플래시 SSD 메모리 이쪽에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신성장 산업 분야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죠. 기존의 반도체를 넘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트론텍이 이 부분에 착안해서 계속 사업을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해온 것 같고요.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디스플레이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이제는 어떤 기판이 아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있죠. 테슬라만 보시더라도.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도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유니트론텍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새롭게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자율주행 쪽이죠. 그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섹터로 지금 주가가 14% 이상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막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항상 이런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 대금이 붙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얘기하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많이 올라간 만큼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거래가 강하게 들어간 이상, 일단 주가의 어떤 중기적인 추세는 이미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니트론텍 시총도 지금 1,000억 미만으로 굉장히 적당하고요.
거고요. 사업이었던 포트폴리오나 성장성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잠깐만 본다면 오늘 이 그 240일선 근방, 120선 근방에서 이제 막 그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한 구간입니다. 딱 그 중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딱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매도가는 우선은 8,500원 정도 예상을 1차 매도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1차 매도가 8,500원 예상해 볼게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 자체는 이제 6,000원, 6,5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트론텍 상단을 8,500원 1차로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왔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요즘 핫한 섹터인데 이 안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하셨네요. 유니트론텍도 기억해 주시죠. 자,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 상담 문자 주셨는데 오늘 채택 못 되신 분들 내일 꼭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마이스탁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다니아 선생, DN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